저에게도 사람과 같은 네모가 있다. 저에게도 사람과 같은 지문이 있다. 오, 야, 이건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바치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가축 소.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소에게 인간의 지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가 있다는 인터넷 제보. 즉 다시 말해 소의 코가 인간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비문이라 하는 건데 단 한 마리에서도 같은 비문이 없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대로 소의 코에 있는 비문이 정말 다른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마리의 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는 대관령 한우 방목목장. 멋지다. 슬퍼 보이는 큰 눈에 누런 한우들 어딜 봐도 똑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를 주인은 보기만 해도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성우 같은 경우는 이미 체형 특징들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뿔이나 체형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식별이 가능하지만은 송아지들은 얼굴이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펀지팀은 생후 6개월의 송아지 약 20마리를 준비, 송아지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한우입니다. 신인그룹 한우. 반가운 리더예요. 아무리 봐도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자, 그럼 이번엔 이런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돌쇠로 분장한 실험맨 5명과 송아지 5마리를 두고 각자 마음에 드는 소와 한 마리씩 짝을 지어 그 소를 1시간 동안 관찰한 후 20여 마리의 송아지 속에서 자신의 송아지를 찾아보는 실험입니다. 돌쇠들과 짝을 지은 5마리의 송아지와 분리되어 있던 10마리의 송아지들. 둘로 나누었던 우리의 문을 열어주자 송아지들은 한 무리로 뒤섞이며 금세 5마리의 송아지가 어느 것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연 돌쇠들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닮았는데요? 못 찾지. 돌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돌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당황한 지 한숨을 쉬며 머리만 극적이는 돌쇠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입니다. 이소 저소 살펴보고 눈에 힘을 주고 유심히 계속 봐도 그 소가 그 소입니다. 못 찾지. 아까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찾으니까 다들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이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5명의 돌쇠들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고 더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비문을 채취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가 다른 소들의 무리 속에 섞여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찍어두면 되는 것이 바로 소의 비문입니다. 아유, 어디가? 코의 어느 부분이요? 가운데? 자, 그럼 소의 비문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비문 채취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에게 무해한 비문용 잉크를 코에 발라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꼭 찍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살짝 꼭 찍습니다. 송아지 비문 채취 완료. 아, 저기 조금해요? 이렇게 찍어낸 소의 비문 얼마나 모양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 귀여워. 1번 송아지, 2번 송아지, 3번 송아지, 고놈이 고놈 같지요. 4번 송아지, 5번 송아지. 분명 겉모습은 전부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문의 모양은 어떨까요? 1번 송아지. 2번 송아지. 3번 송아지. 4번 송아지. 5번 송아지. 다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네, 사람의 지문처럼 소의 비문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에 길게 선이 있고 날개 모양의 무늬로 배열된 우맥상. 쟤는 오래 사는 건가? 중앙선이 짧고 무늬가 Y 형태로 배열된 단우맥상. 중앙선이 없고 하단 중앙부터 방사선으로 배열된 방사상. 일정한 배열이 없고 옆으로 배열된 파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의 비문은 옛날에 소유지 표시, 개체 식별을 위해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재산의 전부였던 시절, 소의 주인들은 자신의 소가 남의 소와 섞여 낭패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의 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소 주인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소 등록증 하나 만들어 보시죠.